今白い雲がただ流れてく手をつないで君とこの丘を登るここから見る景色이번 앨범의 컨셉은요그어떻게보면 약간 리메이크 앨범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기존에 이제 SO01 이 일본에서 활동했을 때 나왔던 곡들 중에 이제 좀 좋아하는 곡들을 몇 가지 뽑아서 또 녹음을 했고 또 개인 곡을 또 리메이크해서 재편곡을 해서 또 이렇게 앨범에 한번 실어봤습니다앨범타이틀을먼저정했다기보다녹음을먼저진행했기때문에그녹음을하면서보니까여러가지옛곡들을다시한번재녹음도하고또재편곡을하다보니까문득그냥추억이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지난시간들이이제생각이나서팬여러분들도이런걸함께공유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오모이데오키미니라는타이틀을한번생각해봤어요소하지메데미루소라다다키미토요리소이우마레테하지메데노유히미테이다달라진거라고하면은다섯명의목소리에서이제제목소리만나온다는거같고요어글쎄요좀대체가녹음하면서느낀거지만좀많이목소리가성숙해졌구나라는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그때와는조금다른느낌을받으실수있을것같아요팬여러분들이듣기에그리고또그때당시이제일본에서녹음했을때도많이생각나고그렇더라고요그래서되게재밌게녹음한것같아요녹음을하는데제가그때이제녹음을했던모습들이떠올랐었어요그래서이게부르는데왠지그때생각도되게많이났고참되게재밌었어요그래서아이노래가약간이런느낌이었구나라는생각도들었고또원곡보다약간재편곡을해서느낌이살짝달라요그래서노래도그때와는조금다른창법으로예불렀기때문에팬여러분들도들으면은새로운하지메때미로소라났다예를느낄수있을것같아요より近くにいたい同じ輝き二人で見るためにこのままただずっとどんな時も여기는꼭들어야된다라는거는없고요그냥전체적인타이틀이오모이데오키미니이기때문에그냥전체적으로다들어주시면곡하나하나가정말그팬여러분들도아맞아이런노래가있었지또
그때 그랬었지라는 그런 추억을 이렇게 한 번쯤 되새겨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전체적으로 예, 다 들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라고 해서 뭐 한국 팬분들과 뭐 딱히 다른 점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일본 팬분들 하면 아무래도 가장 생각나는 게 일본에서 이제 현지에 살았었을 때 그때 되게 많이 마주쳤잖아요. 그냥 그때 기억들이 되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거리를 다니면서 아무도 못 알아보다가 활동을 이제 좀 하고 나서 그때 많은 팬분들이 생겼고 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줬을 때 그때 되게 뿌듯했었거든요. 뿌듯하고 너무 고마웠었고 그랬던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현지에서 활동했을 때 미우토시데타 무노다라케타네 수나니 히카루 시루이 카이가 저번에는 약간 여러 가지를 담았었던 콘서트였었는데 이번에도 좀 여러 가지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점에 두는 것은 이제 앨범 타이틀의 오모이데오 키민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앨범 타이틀에 맞춰서 이번 콘서트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솔로 앨범이 거의 1년 좀 안 됐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자켓 촬영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찍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빨리 끝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어느덧 제 또 일본 솔로 앨범이 거의 1년 조금 안 돼서 또 이제 2집 앨범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되게 오래 기다리셨죠?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했고 또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일본에서 있을 콘서트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